참가번호 23번 손광훈이 서울중앙연습실에서 청소년 연극경연전의 대상 수상자입니다. 23번 손광훈입니다. 제 연기를 보태시킬까봐 좀 겁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. 하지만 꿋꿋하게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. 제 막내 동생이 생각납니다.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동생 때문이기도 하고요. 많은 일들이 있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동생이 제일 보고 싶고, 네, 전 지금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서 더 막내 동생이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. 세상을 위로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저는 그런 배우가 꿈이고, 저기 지금 하늘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잖아요.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그런 사람들도 엄청난 꿈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저희들이 그걸 대신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최고의 아니 정말 좋은 다가가기 쉬운 배우가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손광민이라고 합니다. 정말 상상도 못했고 이런 상을 주신 게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. 좀 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상이 제 연기를 도태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지금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상을 반대로 자신감으로 삼아서 앞으로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점점 더 정진하겠습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! 자,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상은요, 참가번호 54번 강세희 학생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54번 강세희 축하합니다. 자, 전액 상금 800만 원 그리고 상금 7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. 네, 아직까지 이름이 안 불려서 나는 틀렸나 보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그리고 이렇게 김서희 배우님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신서연 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해성국제 컨벤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강세희라고 합니다. 제가 이렇게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원래 수상하는 게 목적이긴 했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영광스럽고요. 그리고 심사위원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!